지금 저는 아우디 A6, 부분 변경된 아우디 A6에 지금 타서 운전 중인데요. 지금은 뭐 도로 주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ACC를 켜고 있는 상태고요. ACC 켜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스티어링 휠만 조작하고 뭐 가속 페달은 발을 거의 올려두지 않고 지금 있거든요. ACC 같은 경우, 지금 아우디 A6에 달려있는 A6 같은 경우, ACC. A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지 상태에서, 완전히 정지 상태에서 가속까지도 다 해주는 그러한 지금 ACC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3초 후에는 ACC 기능이 꺼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이렇게 다시 출발을 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 노란색, 아, 녹색. 표시등이 있죠. 이게 바로 AC 작동등이고, 지금도 다시 한 정차하고 3초가 지나니까 꺼지네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AC가 다시 작동하고요.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하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요, 속도에 따라서 조금 거리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좀 빠른 속도에서는 거리 설정을 제일 가깝게 해놔도 50m 더 이상 되는 거리까지 그차 간격을 조정하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막히는 상황,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정차, 그리고 출발이 뭐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거리를 좁히게 됩니다. 거의 한차한대 간격 정도요. 차한 대, 두대 정도의 간격으로 좁히면서 이제 운전을 자동으로 이제 출발하고 멈추기도 하고요. 상당히 지금 편하네요. 뭐 ACC들 요즘에 많이 좀 장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최근 써본 ACC 중에 가장 조금 편리한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설정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량 개별 설정에 가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이나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그다음에 승차감, 자동, 이세 가지를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 이 설정이 지금 승차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ACC를 켜고 이제 주행을 시작하고, 이렇게 감속이 이러라고 뭐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게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얘는 A6의 ACC는 상당히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 모드가,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승차감 위주의 세팅과 뭐 자동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끼지만, 승차감과 다이나믹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드럽고요. 예. 최근에 타본 AC 중에 제일 부드럽게 막 감속이 되고 가속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빈번하게 지금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감속 가속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너무 부드럽게 출발하는 게 조금 답답합니다. 차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조금 더차 간격을 좁히면서 좀 움직이고 싶은데, 그게 좀안 돼서 다이내믹으로 바꿔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상당히 조금, 예, 심리적으로 더 편안한, 좀 어느 정도 좀 빨리 붙고요. 그다음에 빨리 정차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에 반해서 좀더 브레이크를 좀더 강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조금 더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우뚱하는 그런 건 있지만, 저는 그냥 다이내믹이 좋은 것 같아요. ACC, 여러 가지로 참 편리한 기능이고 재밌네요.